자, 오늘 배우실 노래는 서도민요 금달의 타령을 배워보시겠습니다. 금달의 타령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로 아주 현재 대표적인 서도민요로 전승되고 있어요. 금달의 타령은 이 황해도 황주의 금달의 봉과 이옥녀봉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봉우리는 이옥녀라는 아가씨와 금달이라는 총각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였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결혼을 하지를 못하고 부모님 몰래 이렇게 이제 서로 금잔디가 닳도록 이렇게 만났어요. 오가면서. 근데 금잔디가 왜 닳았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서로 오가는 그 길에 금잔디가 깔려 있었대요. 그래서 금잔디가 다 닳아 없어지도록 서로 오가면서 사랑을 이제 나눴어요. 그런데 금달애와 이옥녀는 이제 부모의 반대 때문에 사랑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은 죽어서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바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대나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이옥녀봉, 저쪽에는 금달의 봉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아주 그냥 영원히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런 애틋한 사랑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달랬다는 그런 전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그리고 금달의 꿍은 금달의 봉이라는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금달의 꿍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금달아졌네는 여러 번 왕복을 해서 이제 길이 이렇게 난 상태라는 소리고요. 여기에 보면 보고지고 그랬는데 보고지고는 이렇게 보고 싶다는 뜻을 이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옥녀는 여자 주인공이자 이옥녀 봉이라는 봉우리들 이제 말하는 거고 여기 보면 또 금수엔들 비길소냐는 그거는 이제 짐승보다 못하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날짐승과 길짐승을 금수엔들에 이제 비교를 했는데 금수엔들 못할 수냐 이제 뭐 이런 걸 짐승보다 못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서도민요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수신과 토리로 되어 있는 수신과 토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잘게 떨어지는 서도민요의 특징은 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주는 건데 잘게 잘잘하게 떨어주는 그런 게 이제 서도민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절만 불러볼게요. 장단은 중머리 장단으로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달아졌네 보고 치고 이옥녀 아가씨 보고지고 금달의 꿍 달아졌네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한 소절씩 잘라서 할게요. 금달의 꿍 이게 돼야 돼요. 요거는 요 서도민요의 특징은 이렇게 비음을 쓰는 거죠. 콧소리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리면서 떨어주는 거죠. 이런 소리. 금달의 꿍인데 꿍 밑에 이응 받침이 저 뒤에 가서 응으로 가서 붙어야 돼.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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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콧소리를 낸다 그랬죠. 서도미녀는 그러니까 밀어 올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이러면은 꿍, 이런 소리가 안 나죠.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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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자, 꿍 하고 꿍 콧소리를 낸다 그랬죠. 꿍 틀려요. 자,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꿍 이러면 안 돼요. 꿍 시작. 고기만 시작. 꿍, 꿍, 꿍. 예. 요게 안 되면 요 노래의 포인트를 못 하는 거예요. 요 노래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거예요. 요거를 못 살리면 안 돼요. 요 소리, 그 소리를 살려야지 돼요.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꿍,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꿍, 시작. 금달의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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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달아졌네. 금 달아졌네. 금 달아졌네. 금 달아졌네. 금 달아졌네. 졌네. 이렇게 올라가죠. 금 달아졌네. 시작. 금 달아졌네. 아니. 금 달아졌네. 전. 올라가잖아요. 금 달아졌네. 금 달아졌네.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 달아졌네.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 달아졌네. 금달의 꿍,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그렇죠.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 달아졌네.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 달아졌네. 금, 금, 이렇게. 그 음표가 금 이렇게 내려왔죠. 예, 예. 금 달아졌네. 요렇게 금 달아졌네. 시작. 금 달아졌네. 퍼거치고 시작. 퍼거치고. 그렇죠. 고개가 같은 음이에요. 퍼거치고, 퍼거치고, 치고, 치고, 우리 저기 저 남도민요 볼 때 이렇게 흘러내린 있잖아. 치고 이렇게 흘러내렸잖아. 퍼거치고, 시작. 퍼거치고, 그렇죠. 퍼거치고, 퍼거치고, 퍼거치고.
보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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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이렇게 치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그 다음에 이옹녀 아가씨 시작 이옹녀 아가씨 이옹녀 이렇게 이옹녀 녀에서 이옥옥이 올라갔죠 이옹녀 이거 시작 이옹녀 그렇죠 이옹녀 어가 붙어서 네. 그 음을 꽉 이렇게 식임새를 넣어서 꽉 채워주는 거죠 이옹녀 시작 이옹녀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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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가씨 조금 내려왔어 그죠 아가씨 시작 아가씨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포에서는 보고 지고 포 내려왔어 그죠 보고 지고 이렇게 시작 보고 지고 그렇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너무 어려워 그죠 보고 이게 올라갔어 그죠 음이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그렇죠 이옹녀 아가씨 여기까지 시작 이옹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그렇죠 다시 한 줄씩 해볼게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요거를 잘 내면 돼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금달아 졌네 금달아 졌네 그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금잔디가 다 하도 다녀서 달아졌다 이 뜻이에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여기는 그냥 똑같은 의미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시작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치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치고 요 부분이 어려워요, 그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 보고 내렸어 그죠? 보고 지고 요거야. 자. 보고지고 여기만 시작 보고지고 이거야 보에서 보 내려서 그죠 한음이 내려 보고지 보오 하고 고하고가 똑같으네요 보고지고 시작 보고지고 그렇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그렇죠. 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대? 이제 그냥 보고 지고 이름이 편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음이 보고 지고 막 이렇게 해놨어.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그렇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여기만 시작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그만 고가 아, 올라가요. 어,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예 보고 치고 이렇게 코 예. 이렇게 깍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보고 치 지가 올라갔어 이제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이렇게야 시작 보고 치고 예. 요거만 잘하면 예. 그 민요 할 때 시금새 넣는 거 쉬워져요. 그렇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시작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렇게 요것만 하면 되는데 연결을 하면 또 안 돼.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시작.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예, 예. 시작.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어렵다. 다시.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다시 해볼게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전네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전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전네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전네 꿈을 꿍으로 되는 거예요. 꿍이 금달의 꿍 이게 아니라 금달의 꿍 이렇게 꿍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이응 받침이 웅으로 가서 붙죠. 저 밀어내서 저 뒤에 가서 붙고 금달의 꿍 거기 금달의 꿍 금달의 꿍이 아니라 금달의 꿍꿍 금달의 꿍 이거예요. 금달아 전네 여기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 전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그렇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전네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전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 오 자가 들어가요 거기 보고 지고
보고 지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시작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그렇죠 뭐 평 거긴 똑같은 음이야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도련님 그렇죠 금달의 네 이렇게 금달의 도련님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 금달의 도련님 금달의 도련님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졌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여기까지 시작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자 들어보세요 못 잊겠네 하고 못 잊겠네 틀리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자 다시 3절 들어갈게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네 요거는 잘하셔요 이제 그 다음에 천지 만물 생긴 후에 시작 천지 만물 생긴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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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밖에 시작 부모 밖에 부모 밖에 부모 밖에 그렇죠 부모 이렇게 부모 밖에 게 이렇게 돼요 부모 밖에
시작. 부모 밖에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부모 밖에 또 있나요? 부모 밖에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요거야, 시작. 또 있나요? 또 이르다가 해줘. 받침은 그 거기 다음에 가서 붙잖아. 또인나요 요거요. 또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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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밖에 또인나요. 부모 밖에 또 있나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전네.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 만물 생긴 후에, 시작. 천지 만물 생긴 후에. 그렇죠. 천지 만물 생긴 후에.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부모 밖에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그 다음에 4절 들어갈게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부모 은공 모른다면, 부모 은공 모른다면, 부모 은공 모른다면, 부모 은공 모른다면, 금수 엔틀 시작. 금수 엔틀. 그렇죠. 금수예요. 금수 엔틀. 금수 엔틀. 다시 한번 시작. 금수 엔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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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죠. 틀. 틀. 피할 소냐, 피할 소냐, 피할 소냐, 피할 소냐, 피할 소냐, 피할 소냐, 금수 엔틀 피할 소냐. 금수 엔들 피할 소냐. 다시 해볼게요.
금달의 꿈 달아졌네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꿈 달아졌네. 품은 공 모른다면 금수엔들 비할 소냐 품은 공 모른다면 금수엔들 비할 소냐 품은 공 모른다면 금수엔들 비할 소냐. 요게 끝부분에서만 금달의 꿈 두 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금달의 꿈 달아졌네 세 번. 보고 치고 이렇게 네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들어가고 다섯 번 들어갔어요. 이게 요런 거. 요거를 요게 포인트니까 요 포인트를 잘 살리셔야 돼요. 다시 1절, 2절, 한 절씩 이렇게 해 볼게요. 금달의 꿈 달아졌네. 보고 치고 이옥녀 아가씨 보고 치고.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꿈 달아졌네. 보고 치고 이옥녀 아가씨 보고 치고. 금달의 꿈 달아졌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여기까지 시작. 금달의 꿈 달아졌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꿈 달아졌네.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시작. 금달의 꿈 달아졌네.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금달에 꿍 달아졌네 구멍은 공보른 타면 금수엔들 이할 소냐 금달의 꿍 달아졌네 구멍은 공모른 타면 금수엔들 피할 소냐 같이 이제 참사부터 해보고 장단 여기에서 저기 그 보고 치고 요 부분에서 이거가 안 들어가네요. 자 참사부터 4절까지 할게요.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달아졌네 보고 치고 이옥녀 아가씨 보고 지고 금달의 꿍 달아졌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꿍 달아졌네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금달의 꿍 달아졌네 부모는 공 모른다면 금수엔들 피할 소냐